왜 이들은 방역 정책을 실패를 했으면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거냐고요. 실내 체육인 간담회가 14일 강원도 원주시 강변점에서 로드FC 정문웅 회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실내 체육 종사자들이 처한 슬프고 고통스럽고 짜증난 암울한 현실을 전달했습니다. 전달한 내용을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.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. 로드FC 정문웅 회장이 진행으로 시작돼 로드FC 전 챔피언 김수철을 비롯해 실내 체육 종사자들이 현실의 암울한 상황을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.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런닝머신 속도 제한과 피트니스 센터 음악의 BPM 규제 등이었습니다. 그룹댄스 운동, 스피닝, 에어로빅 등 GS류 운동을 할 때는 음악 속도를 100에서 120bpm으로 유지해야 합니다. 110bpm인 방탄소년단의 버터는 들을 수 있지만 130bpm이 넘는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는 들을 수 없습니다. 싸이의 챔피언 빅뱅의 마지막 인사 등 운동할 때 주로 사용하는 신나는 음악의 BPM 모두 130이 넘습니다. 비슷한 이유로 런닝머신을 이용할 때 속도는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. 정부가 코미디 찍는 것 같습니다. 실내 체육 종사자들의 발언이 끝난 뒤 정문홍 회장이 현 정부와 이준석 대표를 향해 바라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. 정 회장은 실내 체육인들의 대부분은 20대 30대다. 지금 정책으로는 차라리 문을 닫아라, 굶어라,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, 직장인, 학생, 노인들을 위해서 젊은 놈들은 죽어줘, 잠깐 찌그러져서 밥 굶으라고 들린다. 살 수가 없다. 전 국민을 위해 희생하라는 게 솔직한 얘기 아닌가라면서 높은 분들은 잘못했다고 절대 안 한다. 그게 맞든 틀리든 끝까지 굽히지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. 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젊은 세대가 보기엔 꼰대고 어거지다라고 비판의 말을 쏟아냈습니다. 이어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다, 잘못도 할 수 있다, 신이 아니다, 근데 왜 이들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나,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면 되는데 코로나가 대통령이 만든 병이 아닌데 누가 뭐라고 하나라며 기성세대들과 싸우라고 이준석 대표님을 뽑은 거다, 이준석 대표님은 끝까지 굽히지 말고 싸워달라, 꼭 젊은 대표님이 기성세대의 틀을 깼으면 좋겠다, 실내 체육인들이 힘을 합쳐서 응원할 테니 꼭 고쳐줬으면 한다고 발언했습니다. 실내 체육 종사자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질병관리청보다 훨씬 상식적이며 과학적입니다. 다 맞는 말입니다. 2030 젊은층을 힘들게 만들고 자신들은 월급 따박따박 쳐받으면서 고생해라, 장사 접어라, 굶어 죽어봐라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. 어려운 상황을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는 정치꾼들과 대깨문들은 정 회장이 말한 대로 꼰대들입니다. 얼른 내로남불 정부가 속히 무너지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맨주먹과도 같은 오픈 핑크 글러브입니다. 혹시